대학생활의 꽃 종강을 앞둔 오늘이들. 과제 제목을 보니 애플을 맞아도 상관이 없나 보다. 하이. 방금 대강했지. 전강하고 놀기로 했잖아. 내가 유플일상 봤는데. 명주 씨가 유플일상을 갑자기 말씀하시던데 그게 뭔가요? LG 유플러스에서 하는 더 나은 일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 홈페이지입니다. 짠! 아하, 유플일상이란 참고할 만한 정보들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유플러스의 서비스였다. 과연 오늘 이들은 디즈니 플러스부터 편의점 맥주까지 다양한 유플 일상들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유플 일상에 소개된 힙한 감성을 찾아 삼각지로 이동한 오늘 이들. 길목에 한 피자집을 발견하고 서둘러 들어가는데 다음 장소 역시 유플일상이 알려준 숨겨진 맛집이다. 힙한 맛집을 찾고 싶다면 역시 유플일상을 참고하는 게 베스트다. 연신 힙함을 강조하는 성철씨. 뜬금없이 힙함을 외쳐내는 통에 팀원들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그는 왜 힙함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세대로서 힙함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힙함에 더 집착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도 지치지 않는 오늘 이들. 유플 일상에 집에서 편맥 어때요 포스트를 보고 편의점으로 달려왔다. 편맥을 즐기며 눈이 심심하다면 유플일상에 소개된 OTT를 참고해보자. 유플일상을 지도삼아 알차게 돌아다닌 오늘이들. 그렇게 오늘이들의 하루가 끝났다.